요즘 박찬섭 씨는 손님과의 대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상수역으로 가주세요. 상수역으로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수소차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도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수소차 처음 타보시는 거죠? 네, 아예 처음 봐요. 수소차. 그럼 수소로 충전해서 가는 건가요? 예, 예. 국회의사당 정문 부근에 있는 충전소로만 와요. 수소가 채워진다는 것만 다를 뿐 보통 주유소와 비슷한 모습이죠. 오늘은 앞에 대기하는 차가 4대나 있었는데요. 보통 올 때마다 보면 대기하는 차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 상태라면은 뭐 10분 이내로 끝나는 거죠, 충전 시간이. 수소는 압축된 상태로 충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으로 수소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압력 차이 때문입니다. 적외선 통신 시스템이 차량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한 후 충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만충하면은 97% 충전했을 때 560km 주행할 수 있는 거죠. 56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충전소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충전소가. 수소차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도 많이 구축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수소차를 운행하는 박찬섭 씨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뭘까요?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여기 제로로 딱 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6.3km를 주행했을 때 CO2 감축량이 0.7kg. 탄소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오염된 도로 위 공기를 정화하는 수소차. 기름을 태우며 탄소를 배출하는 일반 차와의 차이는 이 엔진에서 나옵니다. 수소차의 엔진은 바로 수소연료전지. 수소탱크에서 나온 수소와 도로에서 유입된 공기가 연료전지에서 만나면 전기가 발생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과 함께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한마디로 수소차는 도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화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연기관 차들이 내뿜는 그것부터 없어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수소차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